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어디로 골프여행을 떠나시나요? 우리 골퍼들에게는 시원한 곳에서 골프와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것이 최고일 텐데요. 요즘 일본 골프여행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저희에게도 일본 어디로 가면 좀 시원한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다녀온 곳을 중심으로 일본 여름 골프여행지 베스트5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울트라라이프 여행사 아닙니다. 저희에게 견적을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자유여행은 사실 내가 호텔과 골프장을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 비용은 일본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엔화로 지불한 여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소정의 컨설팅비만 받습니다. 울트라라이프는 내돈내산으로 일본 전국 골프여행을 다니며 일본 골프 자유여행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주시면 여행 예상 비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여름 골프여행의 핵심 키워드는 북쪽 지역과 고원 지역입니다. 일본은 사실 여름에 우리나라보다 더 덥고 습하기 때문에 한낮에 골프를 친다는 건 혹서기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골프여행지 추천하기 앞서 여름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곳들은 모두 한여름에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로 여기가 일본인지 동남아인지 착각하게 만드는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쿄 치바현, 이바라키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입니다. 여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낮에 못 걸어 다닙니다. 저희도 8월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다 가봤거든요. 진짜 골프치기 힘든 날씨입니다. 골프장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가도 좋은 일본 골프여행지 베스트5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홋카이도 삿포로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여름 골프의 성지죠. 일본에서 여름에 홋카이도보다 시원한 곳은 없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 최북단에 있는 지역으로 7, 8월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26도로 일본에서 가장 쾌적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햇볕이 쨍쨍한 한낮에는 여기도 많이 덥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로 여름 골프 여행지로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골프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아서 일본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까지 많이 몰리다 보니 항공권, 호텔 등 모든 비용이 비싸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7, 8월 여행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홋카이도의 가을을 노려보세요. 10월까지는 골프 여행하기 좋은 날씨로 북해도의 청정 대자연을 만끽하며 여유 있게 골프치기 더없이 좋은 여행지입니다. 삿포로 골프여행 영상은 저희가 이미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후지산입니다. 도쿄 사람들이 여름에 골프 치러 가는 곳이 후지산입니다. 도쿄 인근 치바현이나 이바라키현은 한낮 체감 기온이 40도 육박하는 지역으로 7, 8월 한낮에 골프를 치기는 매우 어려운 날씨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 이바라키현 그랜드 PGM 세 군데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했는데요. 6월인데도 날씨가 동남아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더워서 여름엔 여기 절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요즘 PGM 골프장에 가면 쿨카트라고 해서 1000엔 정도 더 받고 선택하는 카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타보니 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카트에 있는 선풍기가 훨씬 시원합니다. 도쿄 인근 지역 중에서는 토치기현이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낮은 편으로 그랜드 PGM 써니즈 골프 리조트 정도는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8월에 후지산으로 골프여행을 갔었습니다. 후지산 골프장들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골프장들로 도쿄보다는 평균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낮고 바람도 시원해서 한낮에 햇볕은 뜨겁지만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줘서 라운드하기 힘들지 않았었습니다. 네, 기차 아주 잘 왔습니다. 요즘 후지 클래식 부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 사람들도 여름 골프로 많이 찾다 보니 후지산 골프장들 부킹도 어렵고 그린피도 오르는 이유입니다. 여름에 보는 후지산 경치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름 휴가로 추천드립니다. 나이스 파! 작년 8월 저희가 라운드했던 니시도쿄 골프클럽 날씨입니다.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여름인데도 사실 고도가 높아서 골프장이 너무 시원해요. 지금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있고 너무 운동하기 좋은 날씨예요. 세 번째 추천 지역은 고베 고원 지역입니다. 굿샷! 고베는 오사카 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오사카 옆에 있으면 많이 더운 거 아닌가 굿샷!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베에는 로코산이 있어서 해발 400m에서 500m 되는 지역에 고원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에서 라운드 하시면 상대적으로 시원한 날씨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8월에 고베 로코산에 있는 로코 컨트리 클럽에서 라운드를 해봤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한낮에는 당연히 뜨겁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해서 마치 날씨가 미국 하와이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사카 사람들이 여름에 골프 치러 가는 곳이 고베 고원 지역 골프장들입니다. 고베에는 또 유명한 일본 3대 온천인 아리마 온천이 있어서 골프와 온천 여행을 함께하기에 딱 좋은 여행지입니다. 저희도 하루 아리마 온천 료칸에서 푹 쉬고 가이세끼로 저녁도 맛있게 먹고 왔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료칸의 음식들은 참 정성스럽습니다. 고베는 산노미야 시내 중심에 호텔을 잡으시면 골프 후에 수많은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유명한 고베규도 드시고 맛집 탐방하며 흥겨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고베 비프야 진짜.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 웃긴 얘기인데 여기 고베규가 아닌 건 사각일 수도 있어. 네, 이게 250g 고베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하나는 타레 소스를 한 걸로 주문을 했고요. 근데 너무 괜찮다 이거 250g 이 정도면. 저희는 작년 8월에 고베 다녀오고 너무 좋아서 사실 올해 4월에도 고베 골프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고베는 일본 골프 발상지로 좋은 골프장이 너무 많고 사계절 골프여행하기에도 최고의 지역입니다. 고베 그랜드 피전 영상도 얼른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추천 여행지는 구마모토 아소입니다. 큐슈에서 여름에는 아소가 최고입니다. 구마모토 아소산 고원 지역은 무엇보다 세계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치가 장관이죠. 아소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고원 골프장들은 쭉쭉 뻗은 삼나무 숲 등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풍광 덕분에 그늘도 많고 바람도 시원해서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골프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은 온천도 풍부해서 골프장에도 천여 온천이 콸콸 쏟아지는 지역으로 굳이 멀리 구로카와 료칸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뜨거운 여름 골프도 치고 온천에서 피로도 풀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구마모토 지역은 후쿠오카보다 그린피도 낮아서 골프 리조트에서 가성비 여행하기 딱 좋은 지역입니다. 18홀 라운드, 골프텔 1박, 3끼 식사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 20만원대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죠? 최근 인천 구마모토 직항 항공권 가격도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언제 가도 좋은 구마모토 아소 골프여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오이타현의 벳부 고원지역 골프여행입니다. 저희가 너무 경치가 좋아서 차를 좀 세우고 내렸어요. 벳부에는 쯔루미산과 유산, 키시마 고원 지역에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해발 500m에서 900m 고원 지역으로 역시 고원 지역 날씨 특징답게 평균 기온이 낮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무더운 여름 골프를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유인이죠. 예, 유인시가 하늘을 내려다 보입니다.
백부 역시 온천 지역이다 보니 대부분 골프장에서 천연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고 지대가 높은 골프장에서는 태평양이 보이는 골프장들도 있습니다. 고원 지역 골프장들은 자연을 최대한 살린 코스 레이아웃으로 대부분 웅장한 아름다운 경치를 덤으로 감상할 수 있죠. 이외 지역으로는 일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가노현, 군마현 지역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골프여행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느 공항으로 가도 3시간에서 4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삿포로 대안으로 아오모리 지역도 여행사에서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샷! 일본으로 여름에 골프여행을 가신다면 북쪽과 고원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여름 골프를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Whispers in my head. What you gonna do?